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우리나라엔 참 많은 기업들이 있고 그 기업들마다 오너가 있습니다. 우선 기업을 그렇게 잘 키웠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존경을 받을 만하고 또한 굉장히 존경받는 기업인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못한 기업인들도 있습니다. 이번엔 혼자 야인식 때 찍다가 딱 걸렸던 기업인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세진 컴퓨터랜드 한상수입니다. 저 같은 아재 세대 중에 세진 컴퓨터랜드 모르는 분은 없으실 텐데요. 90년대 중후반 컴퓨터 하나만으로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기업입니다. 당시는 너무나도 폐쇄적인 가격 정책 탓에 컴퓨터 한 대에 몇백만 원은 그냥 줘야 했던 시절인데요. 다른 곳보다 훨씬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를 하여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거의 매일 세일을 하면서 거의 돌풍 수준으로 컴퓨터 판매를 했던 곳입니다. 세진 컴퓨터랜드는 건물도 굉장히 큰데다가 PC부터 소프트웨어까지 거의 모든 제품을 갖춘 작은 용산 같은 곳이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는데요. 평생 AS까지 어필한 진돗개 광고도 엄청난 히트를 치며 우리나라 컴퓨터 유통의 중심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세진에서 샀던 세종대왕 컴퓨터를 아주 만족하며 썼던 기억도 나는데요. 장사가 잘 되긴 했지만 그 이상으로 확장을 하다가 결국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한상수 사장이 있었는데요. 엄청난 카리스마로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군대식 경영을 했다고 합니다. 아침 조회는 물론이고 군기가 빠졌다 싶으면 6시까지 출근시켜 체력 단련을 시키고 아침마다 회사 주변까지 청소를 시키기도 했다는데요. 결국 어느 날 PC통신엔 한상수 사장에 대한 폭로글이 올라옵니다. 우선 굉장히 폭력적이어서 조회 시간마다 직원들을 때렸는데 울산점 오픈을 하루 앞둔 날 여직원 한 명이 스티커 작업이 소홀하다는 이유로 남녀를 동등하게 해주겠다며 주먹으로 때린 사건과 잠실점에서는 근무 중인 여직원이 사적인 통화를 한다고 전 직원 앞에서 꾸지람을 듣고 울면서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져 앞니가 부러지고 해고된 사건. 일요일 근무를 하던 도중 갑자기 다음날 단합 대회가 있으니 대구역 앞에 새벽 5시 반까지 모이라고 하여 근무가 끝난 밤 10시에 버스를 타고 대구로 이동한 직원들이 10km 구보를 한 사건 등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인데요. 이러한 일들로 신입사원들의 절반이 퇴사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세진 컴퓨터랜드는 파산을 하였고 한상수 대표는 업무상 대행 및 상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이후로 돼지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한화의 김승현 회장입니다. 김승현 회장은 의리가 넘치는 이미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직원들을 잘 챙기기로 유명합니다. 프라자 호텔이 리모델링 할 때는 600명 전 직원에게 120일의 유급 휴가를 주기도 했고 또한 최동원 감독이 별세하자 치료비와 장례식 비용까지 그룹 차원에서 지원하였으며 이라크 공사 현장에 가면서 광어회 600인분을 떠서 가기도 하는 등 정말 아랫사람 잘 챙기는 일화는 많습니다. 이런 내리사랑은 자식들에게도 이어졌는데요. 방법이 굉장했습니다. 2007년 둘째 아들이 북창동의 클럽에서 종업원들에게 집단으로 맞는 일이 생깁니다. 분노한 회장님은 바로 종업원들을 불러서 청계산으로 데려가 참교육을 시키는데요. 알고 보니 진짜 주동자는 오지 않아서 회장님은 경호원들을 이끌고 아예 클럽으로 쳐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김 회장은 아들이 눈을 다쳤으니 니들도 눈 좀 맞아야겠다며 직접 눈을 가격했으며 아들을 불러서는 맞은 만큼 때리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은 결국 알려졌고 재판까지 들어갑니다. 재판에서 김승현 회장이 한 말은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검사에게 복싱에 대해 많이 아냐고 물어본 후 오른손 왼손이라고 말하며 복싱 자세를 취하기도 하고 아구 몇 번 돌렸다고 하는 희대의 명언을 남겨서 지금도 하나가 못하는 날에는 진짜 빠따 휘두를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한 한화가 뇌 없는 플레이를 할 때 나오는 청계산 가야지 하는 드립도 이때 생겨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다음은 총각 내 야채가게 이영석입니다. 총각 내 야채가게는 1톤 트럭으로 시작해서 전국에 지점을 거느리고 연 400억 원이 넘는 매출의 프랜차이즈로 확장시킨 거의 전설적인 브랜드인데요. 이영석 대표는 톡 콘서트를 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책을 내기도 하는 등 본인의 장사 노하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스토리는 드라마와 뮤지컬로도 만들어질 정도로 유명했는데요. 직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들에게만 지점을 내주면서 갑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점주 교육에서는 점주에게 똥개야 진돗개야 라고 물어보고 진돗개입니다 라고 하면 따귀를 때리기도 하고
교육하는 중간에 부모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며 면박을 주기도 했으며 점주들의 단톡방에서 스쿠터 사진을 올리면서 사달라고 하여 받기도 했다는데요. 심지어 똥개 교육이라는 500만원짜리 교육을 받아야만 지점을 낼 수 있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500만원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논란이 되자 이영석 대표는 모든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자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나 싶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